넘치지 않게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당근도 올라와요. 당근 올라오고 지금 순무도 지금 먹기가 딱 좋을 만큼 컸어요. 작을 때 먹어야 되거든요. 아. 이거를 크게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일 때가 가장 좋아요. 장난감 같네요. 그죠? 작물이 아니고. 이게 너무 이뻐요. 봐봐요. 진짜 나와 있네요. 얘는. 네, 보통 이렇게 나와요. 와, 이거 푸짐하죠. 오, 다수엽도 이제 막 올라오네. 네, 청경채. 청경채. 네, 오, 뽑아서 가져갈게. 청경채는 벌레가 잘 먹잖아요. 그래서 옆쪽으로는 이렇게 쑥갓을 키우고 쑥갓은 벌레가 안 끼니까 그 사이사이에 청경채를 이제 심은 거지요. 얘들 좀 많이 섞어줘야 돼요. 양이 지금 많아요. 확 쏟아서 이제는 잎만 따먹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야, 그래도 고맙게 잘 자라네요. 네, 거기다 이틀 비가 와가지고 안 그래도 너무 가물어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비가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비 온다 해놓고 진짜 말도 안 되게 살짝 뿌리고 그만두지. 얼마나 그렇든지 마음이. 텃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늘도 도와야 되고 땅도 도와야 되고 온갖 땅속의 미생물들이 이걸 잘 키워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꽃 같지 않아요? 꽃? 와. 상추꽃, 부케. 이야. 겨울에, 겨울 동안 자라니까 뿌리는 그렇게, 아이고, 뿌리는 그렇게 발달되지는 않아요. 오, 얘는 다르네. 오, 아이고야. 오늘은 대파를 좀 정리해서 대파는 말려놨다가 맛간장으로 만들 때 쓰면 되게 좋거든요. 이게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안에는 되게 세진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센 것들은 그냥 맛간장용으로 아니면 그 채소수 만들 때 채소수 만들 때 쓰면 좋거든요. 이렇게 행복한 거죠. 텃밭이 있다는 것이. 시장 바구니 들고 이쪽으로 오시겠네요. 그러니까 시장 바구니. 비닐이나 이런 걸 쓰기가 싫어가지고 얘는 이제 텃밭에 오는 시장 바구니. 야. 진짜 이때가 최고예요. 식순이 녹용 버금가는 그런 효능도 있지만 그것도 좋고 칡꽃도 그 칡잎도 칡꽃도 다 활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깻잎전처럼 해서 전을 해 먹어도 돼요. 헐트면
이게 연한 부분이 끊기거든요. 이렇게 당기면. 아하. 이렇게 이제 당기다 보면 네. 끊겨요. 이때가 가장 통통해요. 조금 더 자라면 이만큼 통통하지를 않아서 가늘어지거든요. 말리다가 왔는데. 와, 칼을 약간 말렸네요. 네. 집에 먹다 남은 것들을 수시로 말려두셨다가 그게 어떤 거라도 괜찮아요. 어떤 재료도 괜찮으니까 그거를 또 이제 넣고 또 끓일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채소를 만드는데 채소에 들어가는 거요. 먼저 다시마가 있어요. 다시마. 마늘 껍질이에요. 마늘 껍질 버리시지 마시고 이거는 저희 밭에서 다 수확했던 건데 아까워서 제가 다 말려놨다가 채소 만들 때 이렇게 쓰거든요. 요거는 무말랭이요. 무말랭이. 네, 무말랭이. 양파 껍질이에요. 양파는 껍질 쪽으로 갈수록 영양분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껍질이 가장 양파에서 양분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파는, 대파 뿌리는 제가 수시로 말려놓는데 거의 써가지고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만큼 일단은 넣을게요. 양파를 겨울에도 이제 먹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말려가지고 냉동을 시켜서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해놨다가 이것만 그냥 볶아 먹어도 되게 맛있고 이렇게 양파를 말려놓은 거를 생 양파 대신에 그 비율이나 양은 상관없는지 오늘은 3리터를 할 거예요. 네. 3리터의 그 간장에 3리터에 1대1의 물의 양이 필요하거든요. 1대1의 물의 양이 필요한데 그 물 대신에 채소를 넣는 거예요. 채소를 넣어서 그냥 한 줌씩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 파는 간장 같은 경우 시중 간장은 1.8리터 보통 되거든요. 그거를 한 두 병을 하든지 한 병을 하든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채소 양도 1대1로 맞춰서 넣으시면 되고요. 대파는 제가 말려야 되는데 말리지를 못했어요. 건조 다 안 된 상태인데 일단 요거까지 채소로 낼게요. 그러니까 재료들도 뭐 몇 대 몇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냥 네, 알아서 넣어. 네, 알아서 그냥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맛간장은 우리가 먹고 싶은, 넣고 싶은 것들의 거의 농축액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속에, 유효 성분들이 이제 다 녹아 있는 거를 우리가 양념으로 계속해서 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게 정말 많이 먹어야 되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은 또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더 넣으셔도 되는데, 일단 이 채소를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채소는 장아찌를 만들 때도 똑같아요. 이렇게 채소하고 그 간장하고를 양을 맞춰가지고 또 장아찌 담을 때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장아찌 맛도 좀 더 깊어지고 그 풍미가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채소는 기본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활용도가 높아요. 이것도 채소를 채소 40분, 50분은 1시간까지도 끓여주셔도 되거든요. 오늘 간장이 3리터인데 물 양도 3리터가 되려 그러면 얘가 1시간 동안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데 한 반 정도 줄어든다 생각하면서 끓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3리터가 6리터가 돼야 3리터 정도가 맞춰진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략 6리터 정도를 내가 넣는다 생각하거나 조금 더 많이 넣어서 충분히 끓여주는 시간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우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끓고 나면 이걸 약불로 줄여가지고 계속해서 우려주면 되는 거예요. 갔다가
완전 진국이 됐어요. 아, 그냥 이 국물만 가지고 해도, 채소만 가지고 해도 맛이 나겠죠. 야, 여기 영양분하고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말린 거니까 부르니 양이 이렇게 많아요. 채소를 이렇게 진하게 네. 우려놨다가 네. 된장국이나 뭐 다른 거를 할 때 네. 물하고 섞어서 쓰셔도 돼요. 그렇게 써도 그래서 돼요. 일부러 냉장고에 그 계속 보관하는데 자리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진하게 우려놨다가 물과 섞어서 같이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좋죠. 간편하고. 이제 간장이랑 채소를 1:1로 잡아서 그걸 합해서 나머지 재료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채소를 먼저 냈을까? 이거는 다용도로 활용을 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간장을 넣고 이 채소를 만들게 되면 간장이 훨씬 더 농도가 진하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다 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맹물에다가 일차 뺀 거거든요. 네, 그 원리가 사실은 과학적인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라. 자, 이만큼이 지금 3리터. 촉촉하게 보이시구나. 일단 불을 켜고 볼게요. 이거는 팽이버섯 말린 거. 요거는 아까 표고버섯을 제가 안 쓰잖아요. 새송이버섯 말린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사과 말린 거예요. 사과 말린 거. 이 단맛을 내기도 하고 해서 좀 넉넉히 넣고 이건 구기자예요. 구기자. 구기자가 우리 몸에 워낙에 좋은 거 알죠? 3대 약초 네. 중에 하나거든요. 구기자가. 네. 아이고 뭐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애호박을 말려놓은 거. 작년에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애호박이 지천으로 정말 나왔어요. 이거는 생강 말린 거예요. 생강 말린 거. 생강도 네. 그냥 마르지 않은 거에 비하면 말렸을 때 효능이 10배가 넘게 효능이 늘어나요. 그래서 생강도 이렇게 말려서 쓰시면 생강차를 드실 때도 생생강을 점여서 넣어서 끓이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주로 말려서 넣거든요. 이렇게 해서 말린 거를 넣어주면 좋고 이건 가지예요. 가지 좋은 거는 이제 다 아시니까 거기다 저는 이제 마늘도 말렸어요. 마늘을 썰어서 말리셨네요. 네. 통으로 말리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썰어 말리고 아까 이제 밭에서도 이제 간간이 제가 계속 끊어오는 이게 칙순이에요. 칙순은 녹용에 버금가는 효능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양반들은 녹용을 먹고 봄철에 녹용을 먹고 또 그 녹용을 살 만큼의 돈이 없는 일반 백성들은 이렇게 칙순을 먹고 견뎠다고 하지요. 그래서 칙순을 이제 넣을 거예요. 여기에 저는 치자를 치자를 넣어요. 이걸 감당해낼 이 정도라 넘치지 않게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끓으면 이거를 조절해요. 네. 조절을 해서 중불에서 조금 더 하다가 약불로 다시 옮겨서 은근히 계속해서 이제 끓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재료가 하나가 남아있지요. 이게 뭘까요? 제가 이걸 차로 먹으려고 채를 썰어놔서
정확하게 모양이 잘 안 보이실 건데 예. 이게 지금 귤피예요. 귤피. 아, 귤껍질. 네, 양면을 진피라고 하는데 예. 귤껍질인데 이 귤껍질이 또 워낙에 효능이 좋기는 한데 또 하나의 효능이 뭐냐면 방부제 역할을 해요. 안 썩게. 네, 네. 예. 방부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넣어주는 게 아니라 거의 불을 끌 타임에 나중에 넣어주는 재료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끓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려내듯이 하면 되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조청하고 네. 청주예요. 그 조청은 간장 분량에 네. 2분의 1 양을 넣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오. 간장 분량의 2분의 1 양을 넣고 네. 그리고 청주가 있는데 청주는 4분의 1 양이나 들어가요. 간장, 그래서 간장 양의 2분의 네. 1 간장 양의 4분의 1 청주. 네. 이거는 직접 담아서 보내주신 청주라 일단은 넣고 봐요. 오. 불안한데요? 옮길까요? 이 조청 들어가면은 넘칠 것 같죠? 그냥 편하게 여기로 가요. 아무래도 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큰 거를 준비를 했어요. 오 간장 냄새 난다. 간장 냄새가 나죠. 네. 이게 직간장 냄새예요. 조청을 넣어줄게요. 조청 한 통 다 넣으실 거죠? 네, 다 넣을 거예요. 이거는 쌀 조청이에요. 입구가 그게 이거를 열 수는 없나? 아, 손 떨려. 보통 우리가 만드는 맛간장이나 네. 그런 것은 냉장 보관으로 1개월 정도 막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진피도 넣고 청주랑 조청까지 넣고 그리고 치자도 그런 역할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년까지도 두고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맛간장이 되겠습니다. 네, 끓 다 했습니다. 중불? 네. 귤피 넣을게요. 불 끄고 이게 우러날 정도로 식히면서 얘가 우러나거든요.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귤 냄새가 확 나죠. 네, 이렇게 바쁘다 덕수 씨. 맛있네요. 잘 우러났어요? 네. 오이, 요리하면 엄청 음식할 때 넣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어디다 써요, 이거는? 나물 무칠 때도 쓰고, 네. 국물 맛을 낼 때도 쓰고, 다 쓸 수 있죠.